예, 지금 저 라이브 방송으로 오늘 그양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림 수트에 오셨는데, 제가 방송 혼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쉽고 편하게 하자 해서, 오늘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오늘은요, 스마트 교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대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아우르면서 현장감 있게 강의를 하고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VR 쪽에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한 30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뭐 MBC에서 하는 날씨, 뭐, 또 TV 조선에서 하는 뉴스 이런 룸들을 가상으로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방송하는 걸 했는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방송국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송이죠. TV 방송국에서 스마트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이렇게 지금 혼자서 다 이제 소위 1인 미디어 방송국처럼 혼자서 방송을 한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씬이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장면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마 우리 세팅하는 것부터 제가 보여주면은 이런 장면에서 실제 스튜디오에서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약간 좀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서 여기 보여지는 소위 어깨걸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장치는 이제 세 개를 해서 비대면 학생, 여기는 비대면 대면 학생, 여기에는 칠판 이렇게 넣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씬으로 가면은 아까 여기 있던 장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쪽 장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 장면을 조금 더 그, 칠판을 키운다라면은, 칠판을 키우게 사람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고, 이쪽에다가, 칠판을 이렇게 넣게 되면, 과거,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했던 방송 장비에서 하는 기능들을, 그냥 여기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하고, 배치상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또 이쪽에 비대면 학생을 좀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비대면 학생, 이걸 이렇게 쭉 하는 이 시간이 또 오래 가면 지루하니까, 이제 다음 장면, 자동으로 변화되는 장면에서 다음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더 카메라 뒤로 빼는 거죠, 이렇게. 뒤로 빼고, 그 옆에다가 이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아주 크게, 이렇게 해서 집중도와 몰입도가 크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동안에 방송국에 있는 그 장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높여가지고 이 모니터를 위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때 편하게 보는데 이거를 그 모든 PD가 하는 거, TD가 하는 거 이런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고 선생님도 직접 할수 있게 해서 스마트 교실을 그리는 거죠. 스마트 교실에 가면 처음에는 스마트 교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에서 나는 그 배경을 갖다가 이 교실 장면을 좀그 다른 거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실이 바뀌는 거죠. 이런 교실에서 뭐 책상도 바꾸고 다 하는데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액션. 우리가 MBC에서 9시 뉴스입니다.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쭉 넘어가서 다른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 소위 카메라의 지미집 액션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주게 되면 몰입감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용어들 서툴 것 같아서 제가 부언 그렇죠.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오셔서.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의 교실과 같은 것을 구현한 겁니다. 만일 이걸 방송국에서 한다고 했으면 저는 방송국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3명, 4명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죠. 근데 이것을 혼자 할수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배경 화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찍는 이 뒤에는 크로마키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모양만 따가지고선
뒤에 배경을 원하는 것을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칠판에 쓰잖아요. 근데 요즘 비대면 시대 때는 칠판에 쓰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PPT,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넘기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표시를 할수 있고 그걸 할수 있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대면으로 와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눈 맞추면서 대면을 할수 있지만 아울러 비대면으로 있는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질문 사람 손 들어봐야 손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아마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면 학생들, 이제 줌이죠. 이줌 같은데 학생이 질문하게 되면, 이쪽 장면을 이렇게 크게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카메라 배치를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좀더 크게 보이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카메라들을 실제 과거에는 그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카메라맨, 또 거기에 있는 그 스튜디오 세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편하게 그냥 장면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방송국 가시면 첫 번째는 어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찍느냐 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걸 아까 한 것처럼 그래픽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스텝이 첫 번째죠. 스튜디오를 정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쓸 소위 그 어깨걸이라고 방송국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시키고 거기서 애니메이티드 칠판, 칠판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커지면 칠판이 작아져야 되는 다소 역설적인 거죠. 카메라하고 테레비가 있는데 카메라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 방송국에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커질 때 여기 이 모니터도 지금 커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커질 때는 모니터는 오히려 작아지고 또 사람이 작아질 때는 모니터가 커진다. 사람이 작아질 때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것을 PD들은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시간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선생님이 요거 보여줄 때구나. 그럼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언제 선생님이 학생을 보여줘야 되고 언제 선생님이 칠판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PD들이 그 강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 마우스 포인터, 특히 그 포인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의 첫 번째 스튜디오, 두 번째 카메라 앵글, 세 번째 그걸 작동하는 그 스위칭을 해주는 기술자를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는데 TD 역할을 선생님이 해야 된다. 아, TD가 할때 어떤 거를 누르라는 명령은 PD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D, PD가 따로 있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강의할 때에 그 사람 보고 좌측 거 보여주세요, 우측 거 보여주세요. 파워포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다 편집을 해야 되죠, 그게. 여기는 지금 저기 우리 양 대표님도 손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저도 여기 있고 사실 여기 작동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장면이 변화해 가는 이 자동으로 변하는 거 이걸 저는 스마트 PD 요즘 뭐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돼서 선생님 저 여기 강의하려 포인터가 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강의실에 선생님이 칠판 보면은 칠판이 커지잖아요. 여기서 포인터가 일로 가면 커지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뭘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그펜 기능을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펜 기능과 이걸 넣고 그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하나에 의해서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 다음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전체 방송국에서 하는 스튜디오, 그다음에 카메라들, 그다음에 작동하는 TD, 그다음에 판단하는 PD, 그리고 발표할 때 쓰는 컨텐츠를 바꾸는 그 미디어 서버를 바꾸는 거죠. 이거 바꾸 저거 바꾸 하는 그것까지를 전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요즘 뭐 줌을 많이 쓰지만 줌과 같이 비대면 학생이 여기 오기 때문에 아까 그 스마트 비대면 하이브리드 강의라는 것은 이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같이 있게 되면 그게 교실 안에 있는 3대 요소 학생, 칠판 선생님 그리고 교실이죠. 그러면은 비대면에 있는 학생들이 대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반대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에 떨어진 공간과 학생들과 또 대면 교실. 아무래도 대면에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뭐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비대면 학생들 얼굴이 여기 나오니까 소위 그 정대면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들이. 그러니까 앞에 화면에 그걸 나오는 거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학생이 질문, 비대면 학생이 볼 때는 비대면 학생의 포인트가 감이 커지는 거고, 또 선생님이 대면 학생 질문이 되면 대면 학생한테 이 포인트가 움직이면 대면 학생 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가지고 하듯이, 포인터로 하듯이 자동으로 되는 특허를 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PD인만큼 그 MBC, KBS 하신 PD님들이 작동하는 것 이상의 장면이 나오고, 이 화면이 녹화, 전송이 되니까, 지금 줌으로 있는 것을 그 중계차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쪽에 있는 학생 보고, 학생이, 그러면 여기 저, 여기 계신 분이 설명하세요. 그분이 다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유튜브로도 저게 나가고 있지만, 유튜브로도 동시에 가면서, 줌이나, 또뭐 다른 화상회의, 뭐 커넥트 프로도 있고,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구글 행아웃이 지금은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는 강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강의를 보는 것이, 지금 MBC, KBS에서 하던 데서도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되는 방송이 잘 없잖아요. 거기 어깨걸이 하나 했다가 그거 크게 보였다가 또 아나운서 나왔다 들어야 한세 장면을 하는 건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MIT에도 보면 교실에 막 칠판이 많잖아요. 네, 여러 맞습니다. 개가 있어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저거를 5개까지, 6개까지 키울 수 있게 해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편안하게, 또 강의할 때 강의에 집중을 해야지 장비를 작동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든 이제 방송국을 데스크탑으로 갖다 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녹화, 중계차까지 다 스마트 세상에 연결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실에 가서 수업합시다 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러 내 유튜브에 오세요, 혹은 줌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다 참석을 하는 거죠. 그 어디로 참석하느냐?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강의실 공간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다 보고서 거길 보는데 학생은 뭘 보냐? 저 강의실을 보는 거예요. 스마트 강의실에 오면 학생, 칠판, 자료가 있는데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이제 주로 파워포인트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죠. 이런 타블렛 써서 해도 제가 아까 되는데.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매킨토시에서 있는 이제 키노츠도 이상 없이 잘 적당 동작을 했어요. 음성도 들리고 그 키노츠로 작업하였던 중간에 동영상도 무리 없이 나가고, 더더 중요한 것은 그 키노트로 작업한 그 자료에 동영상이 나가면서 동시에 내 목소리도 같이 설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기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강의에는 항상 사실은 뭐 칠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모티베이션을 주면 학생들은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길을 뭐 저도 이제 뭐 오늘 뭐 박사로 좀 불러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박사라고 부르기 원래 시작했는데, 박사님 맞습니다. 예, 그래요. 원래 박사예요. 근데 제가 저 우리 카이스트 우리 동기생들이나 또 대학교 친구들한테 물어서 공부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듣던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나이 드니까 자랑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잘했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잘 들은 것도 있지만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한게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길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듯이 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항상 지금처럼 선생님이 크게 하는 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실제 카메라보다 더 줌을 해도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얼굴이 크게 나와야 돼요. 이건 사실 굉장히 디지털 줌을 한 거예요. 실제 카메라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실제 카메라는 뭐 많이 작게 찍었지. 서서도 할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장면을 알아서 항상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무조건 크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프트웨어 주로 취약하신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하드웨어로 비디오 인풋 아웃풋 다 하고 크로마키 시키고, 여기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프레임 버퍼링이라고 해서 프레임 싱크로나이즈, A 카메라 B 카메라 넘어갈 때딱 싱크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저희 하드웨어적으로 다 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마우스 하나로만, 보통 방송국 가면 장비가 쫙 있잖아요. 보는 순간 기가 죽지 않습니까? 저거는 내가 도저히 공부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장비가 없습니다. 앞에는 책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언제 한번 제가 저
어느 그 유럽 매거진 사장님한테 저를 좀 소개하는 비디오를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과찬해서 내가 밖에는 안 노출했는데 자기가 스티브 잡스를 만난 이후 최고의 영감을 받았다. 와, 이거 뭐 약간 저 그렇게 하겠다. 실제 그 비디오가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옛날 유희열 차관님께서 저를 그뭐 오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멋지십니다. 네. 해도 돼요. 이제 마음껏, 네. 청와대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라갔더니 식사를 같이 한 서정국 장관하고 하는 데서 나중에 어떻게 저를 거기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자기가 뭐 그런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한번 또 대통령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려 했는데 지금 이제 자랑 그만하고 자, 저는 그러면 이제 숙제 검사 어떻게 해야 되죠? 숙제 검사. 네. 숙제 검사는 이제 그 저는 그 숙제보다 출석 검사서부터 이제 숙제 검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뭐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 뭐 하자 그러면 출석 체크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너무 강압적이고 슬픈 얘기잖아요, 요즘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렇죠? 그 통치 인식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졸으면 스크린에 있는데 조는 것도 바로 경고가 떠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안 좋다.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 네. 도저히 애들이 공부하면서 매를 대야 되는 그런 거고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 스스로. 오지 말라 그래도 선생님 보고 싶어 오게. 지난번에 KBS 방송을 보니까 코로나로 이제 학교를 못 가다가 가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찍었어요. 학교 가니까 좋지. 매우 좋대요. 왜 좋으니까 친구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출석 체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전근대적인 방식이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은 알수 있고 깊고 지식을 습득한 데서 이제 행복한 것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출석 체크, 숙제 체크. 뭐 지금 뭐 스웨덴인가 거기서는 핀란드에서는 숙제 안 내주잖아요. 아예 안 내주고 애들이 창의적으로 학교에 공부를 하고 싶고 선생님 만나고 싶게 오게. 목사님들도 교회 가고 싶게, 지옥 간다가 겁나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성도들도 만나고, 뭐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출석 체크나 이런 건 지금 다른 LMS나 여러 가지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강의 방식을 비대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 5인치, 7인치로 보는 스크린이나 컴퓨터 15인치 스크린, 30인치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그 새로운 가상의 그 교실 안에서 더 아름답고 또더 선생님 강의에 집중되게 하는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저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네. 눈이 이제 카메라로 보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동시 아이 눈 컨택이 되는 아이 거죠. 컨택이 시뮬터니어스라는 거죠. 그렇게 교실에서도 저걸 프로젝터를 켜놓고 뭐 교실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 200명 들어와도 상관이 거의 큰 프로젝터나 LED 스크린에 켜고 선생님이 학생 맨 뒤에서 저 앞을 보고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듯이 저 뒤에서 그걸 보면 눈높이 학생이 보는 거를 선생님이 보면서 하는 수업 저는 그 플립트 티칭 뒤에서 하는 뭐 거꾸로 교실이랑 비슷하겠지만은 뒤에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앞에다가 놓고 한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수업이 이 뒤에서 하는 수업인데 저 화면을 프로젝터로 하는 수업이 일반적인 저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놓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여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놓고 하는 수업, 방송에서도 그렇지 아나운서 얘기하다가 풀스크린 나오다가 다시 일로 변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 파워포인트를 놓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볼래, 칠판 볼래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걸 하면 큰 대형 프로젝터에 선생님이 컸다 작았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키워야 될땐 선생님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큰 화면에서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표정을 보는 거 하고 이게 뭐 프로젝터 켜놓으면 다 불을 좀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잘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 파워포인트 오디오 강의보다 사실은 선생님 보러 간 거니까 선생님의 표정과 제스처와 이게 마음이 읽히는 그러면서 가끔 이제 소리만 들을 때는 저렇게 멋있게 좀 뒤로 까졌다가 또 이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강의실을 이미 학생들이 KBS, MBC, SBS 세계 최고 정상급의 스튜디오 방송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던 학생들이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더 낫게 아름답게 할수 있는 걸볼 때에 더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KBS에서 가면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맨과 TD와 PD와
작가들에 의해서 기획을 해서 하든, 그리고 나서도 그걸 편집을 해서 만드는,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강의 내용 하나를 이거는 실시간으로 여기 오면 바로, 오늘 뭐 오시자마자 바로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저 비디오는 편집할 것이 거의 없는.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모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컨트롤, 비디오 세팅, 스튜디오 파일, 그다음에 세팅 엘리먼트, 그다음에 스크린 셋업, 포럼 세팅 이런 것들이 각각 모듈이 되어 그걸 눌러서 원하는 것을 클릭만 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직관적인 것으로 되어 근데 있죠. 그 편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는 게 이제 자막입니다. 자막이 나오는 거와 안 나오는 게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자막을 온 시켜주면 저 밑에 좀 예쁜 배너에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 지나가는 자막을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마다 저걸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장면이 보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프롬프터 같이 뜹니다. 여기가. 이걸 크게 하려면 뭐 여기서 또 눌러서 좀 폰트를 크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조정을 해서 눈이 나쁜 사람 더 키울 수도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게 앞에 뜨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 화면에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폰트를 넣고서 이 안에서 바로 이 자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막이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을 바로 저기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이 이것만 테이프 딱 변경시키면 되는 쳐놓으면 바로 그 자막으로 쫙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막으로 바로 나가게 해서 이것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막 타이틀 노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넣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프롬프터를 이렇게 넣게 하면은 이걸 보면서 이제 프롬프터로 이 글씨를 보면서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면 지금 여기 자막이 이제 원격 수업을 위한 아이스도 이렇게 나가는 여기 있잖아요. 원격 수업을 위한 아이스도 네. 나가잖아요.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이 넘기자마자 여기 있는 아이스도의 새로운 이게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막까지도 자동화하는 이제 그 방식을 써서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거든지 여기서 할수 있게끔 그것 혼자서 이런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강의 장치, 스마트 세상에 하는 강의 장치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이고 있는 거는, 제가 실험적으로 일반 강의실에 줌을 하고 있는 강의실에 가서, 이 아이스튜디오로 원격지에 보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보내는 이 장면을 보는 이쪽 학생과, 그냥 선생님인 교실을 볼 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벨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격 텔레 클래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나아가서 수업 교실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그 수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이제 저희 아이스 장비인데 이 장치를 가지고 하는 수업에 그 직접 쓰자. 이거를 뭐 노트북에도 쓰고 모든 교실에 써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서 이건 약간 저희가 이제 약장서처럼 뭐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실에 넣는 거, 책상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 그 모듈이 다르군요. 아니 이제 하드웨어는 같은데 그 장치 이 앞에 모니터를 붙여야 되고 그러는데 교실에 가서 이런 걸 선생님이 교탁으로 쓰게 되면 이게 학생을 가리면 안 돼. 이렇게 낮춘 겁니다. 학생들 보면서 여기 볼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직접 교실에 이렇게 쓰는 교실 수업을 할때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 여기서도 또이 줌이나 이 화상회의를 켜놓게 되면 여러 교실들이 리모트 원격 교실들이 무한히 갈수 있다. MIT 교실은 이제 더 이상 MI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할수 있다. 방만 있으면 교실마다 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강의가 전국에 갈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실에 있는 선생님도 그 교실에 계시면서 학생들 질문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이 하이브리드 클래스, 다른 교실도 오고, 그렇게 수업하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녹화돼서 내일 또 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교육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이 이런 게 된다. 가능하겠어요? 만일에 역사 선생님이, 국사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한 학교에 4명이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강의할 때 나머지 세 분은
교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 그렇죠. 답해주고, 학생들 로컬 질문을 받는 네,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또 아주 이제 좋은, 다음 시간에 그 선생님 와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 돌아가면서, 그 코스를 이제 분산해서 서로가 할수 있는. 또더 나아가서는, 만약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 더 낫다면, 이 강의가 비디오로 본 거잖아요. 나가는 걸 라이브로. 그러면 꼭그 시간에 학생이 있는 앞에 라이브로 하지 말고 미리 찍어서 플레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꼭 10시에 설교하는 거를 미리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거기 앉아 같이 보세요 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 아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박사니까 오늘은 좀 박사를 많이 강의 박사니까 어디 가끔 뭐 세미나 초청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기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서 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예행연습서 찍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왔으니까 이제 제가 왔다는 걸다 아니까 거기서 인사하고 바로 그 비디오를 파워포인트 대신에 플레이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서 한 번도 제가 이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비디오 강의가 좋다, 잠깐만요. 낫다, 그래서 예.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중고 일반 공교육 시장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좋고 또 아이들도 콘텐츠가 좋으니까 이거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 그 갑자기 비대면을 해라. 그러니까 뭐 줌으로 다 해서 대충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고 퀄리티의 그러한 유튜브라든가 고 퀄리티의 EBS 이런 걸 봤던 학생들은 시시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죠?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방송국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종교시설이에요. 그죠? 교회나 혹은 또 스님들도 요새는 나와서 많이 얘기하고 또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종교시설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면 말로 얼굴만 하는 거에서도 이걸로 약간 좀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여러 카메라들을 보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장면을 하면서 하는 칠판에 있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든 칠판에 갖다 놓고 하는 강의가 뭐 도올 선생도 그렇고 칠판 강의가 있는데 그런 칠판이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공간에서는 특히나 이 장비를 써야만 커피숍은 많지만 교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줌으로 하는 것은 줌 미팅이라고 그러고 줌을 우리 아이스튜디오에서 쓰게 되면 줌 클래스가 된다는 겁니다. 가상의 교실에 와서 보이니까 우선 선생님 화면은 좀 멋있게 나가고 일반 학생들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거죠. 학생들은 선생님 것만 켜놓으면 거기 학생과 칠판이 다 나오니까 여러 명 보지 말고 선생님 것만 크게 놓고 보면 된다. 그러면요, 이런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흙판에 하얀색 분필로 글을 써가면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자칠판에. PPT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스님들이 할때 보면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막상 그 목사님이나 스님이 진행할 때는 모든 화면이 없어지고 얼굴만 딱 나오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밌게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목사님이나 거기다가, 스님이 관련된 장면을 잘 준비해가지고 탁탁 넘기면서 할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얼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와 이제 넘어가요 본토로. 그럴 때는 장면에 그게 쫙 여기서 보이는 동영상이나 거지. 그림으로 나오면 안 졸겠네요. 아니, 교회에서 주시면 안 아, 되는데. 주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말씀하면 은혜스럽게 바로 주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한문을 얘기하면 요즘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걸 맞아요. 쉽게 설명해서 어떤 형상화된 코끼리라든가 연꽃이랑 해놓으면 이미지가 확 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의 혁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제가 만약 여기서 이런 우리 아이스튜디오 화면을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또 오. 이제 제가 여기 화면 두 번째 화면으로 가면 이두 번째 화면이 커졌잖아요. 네네. 그렇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화면이 보이는 게 그런데 일로 넘어가면 변하잖아요. 일로 넘어가면 저 변하잖아요. 네네네. 저기 가서 이이이 이, 이, 이거 변한 것에 눌러주면 그
이 장면이 저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여기 화면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그 마우스만 움직이면 저게 스위칭 컨텐츠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버튼을 안 해도 직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최 대표님 여기 계신데 이렇게 나오게 한다거나 네. 또 로고를 보여줘서 다림을 한다거나 아이스튜디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 복잡한 프로덕션 스위처 적어도 그 스위치가 한뭐 2, 300개 되지 않습니까? 큰그 스위처 보면 거기 앉아서 그걸 다뭘 누를지 몰라서 스티커를 달아놨거든요. 그렇게 쓰던 그동안의 방송, 약 100여 년간 사용되었던 올리버 방송 네이버가 문화에 정신없더라고요. 티바 움직이고 하고 있는 그 장치의 문화를 이제 새롭게 바꾼 것이다. 그래서 다 줄여버리고 스티브 잡스가 완터치로 그 복잡한 프로그램을 불러내듯이 이것도 좀 여기도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구해서 박사님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걸 볼 필요 없이 여기서만 강의를 하는 이것만 가지고 다음 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 교실에 이렇게 수업을 할때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을 보는 것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에 놓고 한번 해보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그 수업을 하는 거 프로젝트에 놓고 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교실에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학생이 그 필드 오브 뷰 눈으로 시야가 이게 막 160도, 120도 이렇게 되는 데서 조금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각자 교실에 와서 볼수 있다면 뭐 유튜브 해놓고 그거 봐 그러면 되는 거죠. 미리 찍어서 올리고 봐 하면은 10분 간만 보고 스탑 질문 또 10분 간 보고 스탑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꼭 무들이 아니라 어떤 이제 LMS 요즘에 뭐 오픈 LMS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선생님이 올려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 선생님 책상에 다 나오는데 누가 틀리고 맞아 그거 다 나오니까 그 틀린 거가 수능에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딴 생각 못 예, 하겠네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공부를 된다. 3년 이런 것도 동안 된, 되겠어요. 그러면은 퀴즈를 내 가지고 자, 오늘 무슨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뭐 물리 시간이라면 물리 시간 쭉 얘기하다가 요거 아시는 분손 드세요 하고 손을 먼저 번쩍 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답하게 하고 맞았으면 와 박수가 자동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편집해 보면 한 시간 제가 뭐 교실 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 우리 직원들이 편집한 걸 보면은 상당량이 줍니다. 편집을 해보면 정말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한 거는 어떨 땐 30%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짧은 비디오하고 질문, 짧은 비디오 질문을 이 LMS나 이런 거로 넣어서 수업 들어오면 선생님 계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거 푸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오픈해서 동영상 보고 혼자 각자 보는 거죠. 빨리 볼 사람 빨리 보고 천천히 봐서 질문 대답하고 다음 장 빨리 끝난 사람들은 10분 일찍 나가서 쉬게 해도 된다. 네. 수업 자, 이제 시간에 잠깐만 이제 첫 번째 학교 공교육, 네, 두 번째 이제 종교 얘기했고요. 세 번째를 제가 얘기했는데 강사들이 있어요. 네, 네, 강사 강사들. 학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비대면이 되어서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현장감 있게 일반인 대상 그렇습니다.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플랫폼을 넣어주는 어떤 그 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휴넷 같은 데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 돈을 내고 들어와서 볼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렇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러닝 컨텐트, 러닝 매니지먼트, 학사 관리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저는 컨텐트 매니지, CMS 안에다가 유튜브 CMS거든요. 유튜브 비디오 5분 보고 질문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를 LMS 툴 중에 아주 기본 툴은 비디오 동영상 보고 밑에다가 질문 만들어진 툴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제 무드라는 걸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코스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1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넣고 뭐 학원 선생님 같으면은 자, 이거 그 등록하는 사람은 거기서 보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부터 저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이 있으면 보다가 질문하는 사람 하세요 하고 여기다가는 화상회의로 서로 연동을 해주면 보다가 질문하는 사람만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그 스마트 학원은 오프라인 학원에 와서 계속 앉아가지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 빨리 보고 모르는 건 천천히 봐서 네네. 또 언제나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하고 질문 대답을 하는 식의 새로운 한 차원이 다른 이 스마트 학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또꼭 선생님하고 질문 대답 안 하더라도 보고 모르는 것만 채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학생은 좀더 저렴하게. 또 직접 선생님하고 이렇게 원투원으로 가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서비스. 요새 뭐제 딸이 그 필라테스를 다닌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세번할 때는 얼마, 한 번에 할 때는 얼마, 네네.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이제 직접 선생님하고 맨투맨 수업을 하고 선생님 옆에 있어야 공부 집중이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과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는 저 LMS로 넣어서 들어와서 보고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보면은 어디 틀렸다 맞았다가 나오는 선생님 컨설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서울에서 김해도 가르칠 수가 있고, 이거를 어느 모여서 하는 게 아무래도 공부는 학생들은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학사 이제 같이 있는 그 소위 클래스메이트가 있으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토스나 이런 공간에 모여라. 네. 거기다가 이렇게 이걸 유튜브로 같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거기서 같이 보다 질문하는 소위 그 텔레 교실을 활용해서 그동안 오프라인 교실이 뭐 100명 밖에 안 봤다면 이제는 1000명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교실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람들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에서 여기 이저 비대면 학생 앞에 켜놔야 되는 거. 또 이제 교회 같으면은 그 지교회들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줬을 때 성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이 화면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네. 이 선거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선거에 요즘 뭐막 다니잖아요. 네. 다니고 하는데, 지정답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혼자 떠드는데 이걸 하게 되면 지정답도 되고 예, 아주 곤란한 그렇습니다. 질문도 정말 돼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이든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 그럼 좋은 뭐 사람 뽑힐 것 같은데요? 예, 좋은 그뭐뭐그 있잖아요, 뭐박 대표, 안 대표, 뭐 요새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이 있는데, 아니 그 다니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저녁에 앉아 여러분 전부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네. 대답하세요. 방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한게그 다음날 꼭 MBC, KBS로 안 나가도 다볼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 TV 방송은 보는 사람이 40, 50대 이후가 대부분 맞아요. 본다는 거예요. 또 네네. TV 대수하고 스마트 대수랑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선거 전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아, 지금 이걸 좀 우리 그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SN 선거 전략 쪽 가르치고 아, 있거든요. 그래, 이거 거기 중요한 한 겁니다. 걸로는 살짝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네, 이런 시간이 중요한. 많이 돼서 마지막 하나 해볼게요. 예. 질문을. 이제 앞으로 이런 좋은 제품들이나 좋은 솔루션들을 많이 이제 소개할 건데요. 오늘 박사님의 솔루션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그 쇼핑몰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 시설에 놔서 자기 제품 설명하면은 또 지정답 받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그죠? 인터랙티브하게. 예. 그러니까 네네. 그 지금 이제 뭐 홈쇼핑 채널 저도 뭐 집에서 보면 유혹을 당해 가지고 자꾸 사는데 정말 재능 있는 그 쇼호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 소개하는데 제품이 뭐뭐그 홈쇼핑 하는데 가 보면은 정말 잘 나갈 거몇 개밖에 셀렉트 안 하거든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공간에 써야 되니까. 근데 뭐 농수산 채널이다, 뭐 시골 채널이다, 동네 채널에서 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물건 같은 이 핸드폰은 막 설명하면 되고 또그 핸드폰에 자료는 저 파워포인트에 띄워가면서 그 농사 지시문 직접 나와서 아이 저는 지금 이 고구마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골이 저 괴산에 저 괴산 고추 나오는 그 아주 시골인데 화양동이라는 데인데 요번에 저희 형님이 그 김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소개했어요. 김장. 네네. 고추, 거기 고추와 배추가 맛있습니다 해서 20톤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형님 아시는 분이 샀는데 아 이렇게 나와서 그 쇼호스트가 아니라 농사 지신 분이 그 사람이 좀 어느 언어라더라고. 하더라도 그 정직하게 마음이 질문 그러잖아요.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마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정직한 사람 거를 살라 그러지 쇼를 잘하는 사람 시대가 네.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B2C처럼 방송 브로드캐스트 투 C가 C2C가 가능하다. 그냥 농사꾼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이렇게 방송에서 멋있게 나가게 된다면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줌 같은 게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유튜브가 무료로 되는 이 플랫폼에 지금 가장 그 버틀넥이 되고 있는 게 방송 촬영이거든요.
거기는 스튜디오 가야 되지 않냐, 카메라맨이 와야 되냐, 이건데, 그거를 만약 우리가 이렇게 원터치 책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누구든지 오면 바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정보, 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비는 다 깔리고 고스로 되는 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공장으로, 이제 저는 이런 아이스튜디오가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해서, 저는 뭐 개발자니까 이제 마케팅이 좀 약하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같이 좀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양 대표님이 다림을 좀 구원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현재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제품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 스튜디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스튜디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스마트한 스튜디오에 와서 내 제품을 그리고 또한 내 서비스를 이렇게 홍보해서 결국 소상공인을 많이 힘든데 그분들을 정말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꿈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박사님이 이제 지금 안 못 만나잖아요 전부. 네. 버추얼 컴덱스를 딱 만들고 거기다 발표하는 거예요. 동시 접속자 10만 명 들어와서 박수를 치면서. 네. 그런데 그때 동시에 통역 시스템을 돼서. 네. 듣는 사람은 진흥 말을 듣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독일말로 영어로. 네. 그 다음에 일어로 가능하거든. 돈만 내면 돼요. 아, 그럼요. 슈퍼컴퓨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박사님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시고. 네. 나머지 사람 진흥 말로 듣는. 맞습니다. 그런 날이. 네. 1년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그 지금 뭐 지금 핫 이슈가 실시간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 뭐 네이버도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주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 통역으로 번역으로 나가는 거, 또 텍스트 투 오디오 보이스 변환 게 아주 그냥 실제 사람처럼 AI 기능으로. 네네. 글씨만 써놓으면 나오잖아요. 저기다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제 보이스 대신에 영어로. 맞아요. 포르투갈로 이렇게 다 나가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금방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박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